구매하신 가방이 위험했습니다. 우리 좌측부터 홍석준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허나 위원이십니다. 정의용 위원이십니다. 김영식 위원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김희철 KBS 사장 지금 그 이사회 추천위가 있습니다. 그 이 사장 선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KBS 사장 그 재공모를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김어철 KBS 사장 선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재공모를 요구한다. 김인철 KBS 사장 선임은 평양방송 개명사 KBS가 정권에 말 잘 듣는 사장을 앉히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선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가방위 위원 전원은 이번 KBS 사장 선임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KBS 사장 재공모를 요구한다. KBS 사장 공모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비전 발표회를 하고 앞둔 10월 22일 오전 3명 중 2명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산하 KBS 본부 노조와 몇 번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무수히 들려오고 있다. 특히 임병걸 후보자의 사태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 누군가 사태를 종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사태의 이유가 재직 중 서울 소재 대학원에 가면서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임병걸 후보자는 부사장, KBS 부사장 자격도 없을 뿐더러 현 부사장 자리도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친여 성향인 KBS 노조 본부가 발표한 사장 적합도 설문조사를 봐도 김희철 3784점, 임병걸 3779점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것도 친여 성향인 KBS 노조 본부의 발표다. 그런데 갑자기 석연치 않는 이유로 사퇴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친여권 후보 몰아주기밖에 볼 수 없다. 이미 3명의 후보 중에 2명이 석연치 않는 이유로 사퇴한 결과 시민 참여단의 평가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친여권 인사로 장악된 KBS 이사회는 어제 무리하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해서 김희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시민참여단의 평가가 도입된 취지는 사장 선임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3명 후보 중 2명의 사퇴로 시민참여단의 평가는 사실상 친여권 후보 선출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이번 사장 선임의 절차의 문제는 KBS 내부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은 2명의 후보자가 사퇴해 단독 후보자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희철 후보는 정권 편향적인 인물로 KBS 사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철 후보는 신정권 김재동 방송 튼다고 강원도 산불 늑장 방송에 책임이 있고 청와대 소통수석에게 전화 받고 태양광 산업 비판 방송을 불방시킨 바 있고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복 작업을 자행한 책임이 있는 극단적으로 편향적 인사다. 이런 인물이 단독 후보가 되어 혐해화되고 무력화된 절차를 통해 KBS 사장에 임명되는 것은 향후 KBS의
중립성에도 부담만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전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요식 행위를 통해 선임된 김희철 후보를 절대로 KBS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드린다. 사장 선출부터 다시 시작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임받는 KBS 사장을 선출해주길 바란다. 2021년 10월 28일 국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동 간사 박성중, 주호영, 김영식, 정희용, 황보숭이, 허은아, 홍석준.